하얀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쁜 것도 잠시, 구리시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설 작업인데요. 이 눈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설 근무를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상 예비특보가 내려지고 도로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구리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선 기상 상황을 바탕으로 이 근무 단계를 결정합니다. 이후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알리는 연락이 가고 직원들은 미리 배치된 자연재난 비상근무조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비상근무 출근 기록을 작성한 후 동장에게 제설도구 사용 방법과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2조가 담당해 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밀고 나가라. 그런 다음 편성된 조언과 함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해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큰 도로는 제설 차량이 맡고 공무원들은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설 임무를 수행합니다. 밀대를 이용해서 도로 위에 쌓인 눈을 옆으로 밀어내고 또 빗자루로 쓸고 경사진 언덕 등에는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도 뿌립니다. 제설 작업은 비상근무 해지 문자가 오면 비로소 끝이 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대비해야 하는 제설 작업. 추운 날씨에 해야 하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개인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설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